앞으로 10년은 AI 시대다. AI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 이 아시아 최대 반도체 행사이죠. 세미콘 타이완 2024에서요. 반도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AI 거품론을 반박했습니다. 이 행사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참석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이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7만 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핵심으로 꼽히는 HBM 시장에서 리더십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5세대 제품 양산을 시작해서 엔비디아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차세대 AI 메모리 키워드는 고용량, 저전력인데 고효율 AI 메모리 개발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최고 용량 제품의 4배 수준입니다. 256TB 서버용 SSD도 준비 중으로 전력 문제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종합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글로벌 빅2 파운드리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파운드리 업황 개선에 힘입어 적자 탈출이 점쳐지고 있고 인텔의 파운드리 공정 난항으로 이 반사 이익도 기대됩니다. AI 사업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뷰였습니다.